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할 건데, 그뭐 제가 하는 이야기가 모든 이야기가 연결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빼지 말고 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전혀 생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뭐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처음 듣는 사람들은 절대로 댓글 쓰지 마시고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적어도 100개 이상 듣고 나서 댓글을 써 주었으면 좋겠고요. 모든 이야기가 연결이 돼 있어요. 모든 이야기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나라 중심을 코레라고 그랬죠. 그게 코어와 핵심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런데 여기 전 세계를 12 별자리로 나눴죠. 그런데 하나의 별자리마다 이게 천상열차 분야지도예요. 천상열차 분야지도인데 여기 이제 요 한글로 이렇게 글을 바꿔 써놔서 그렇지. 여기 전부 다 여기 그런데요. 요게 우리나라가 해당되는 게 어디냐면은 여기 정갈 자리에 해당돼요. 정갈 자리. 정갈 자리에 해당되고 정갈 자리가 어디예요? 처녀 자리. 여기 정갈 자리잖아요. 나라 이름으로는 송나라예요. 우리나라가 해당되는 나라가. 그러니까 고려가 송나라라는 게 왜냐면 코아란 말이 고려에서 나왔어. 코리아란 말이 고려가 코리아란 말이에요. 그게 고려가 코리아. 근데 코레란 말이 중심이란 뜻이 있다고 그게. 그러니까 송나라가 고려라는 건뭐안 봐도 뻔하죠. 그래서 제가 임진왜란 설명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그래서 임진왜란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아, 이 이야기를 먼저 해야지 또 임진왜란이 설명이 되겠다 그 이야기를 생각해서 지금 요거 그러니까 역사적인 순서대로 말고 제가 강의하는 순서 그대로 따라서 전부 다 모든 걸다 들으셔야 해요. 제가 이게 이제 이야기를 할때 어떤 거를 먼저 해야지 이해가 빠를까 그거를 순서를 정해 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송나라가 요 송나라 정갈자리에 해당되는 요 지역이 우리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송나라. 그런데 요 송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뭐라고 했어요? 도자기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고려청제라는 건 송나라에서 비롯된 게 송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송나라 여기, 요게 우리나라다고요. 여기 송나라가. 송나라가 우리나라고 요 정갈자리의 상징이 뭐냐면요, 독수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징이 독수리다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뭐 가면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나라들이 그 독수리를 상징으로 써요. 독수리. 그게 우리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정갈자리의 상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갈자리의 상징은 첫 번째는 독수리고 두 번째는 늑대예요, 늑대. 그러니까 늑대를 자기의 조상으로 하는 그런 건 전부 다 우리 정갈자리에 속한 거예요. 늑대예요, 두 번째 상징이. 첫 번째 상징은 독수리고요. 두 번째 상징은 늑대예요. 세 번째 상징은 개고, 네 번째 상징은 뱀이에요. 뱀도 우리나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 뱀이 전부 다 우리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뱀. 그 다음에 상징이 정갈, 거미, 곰도 마찬가지예요. 거미도 곰에서 나온 곰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거미, 곰. 그 다음에 그 늑대를 이리라고 그러잖아요. 이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그 이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오오카미라고 그래. 이리 늑대를 일본어로서는 오오카미라고 그러는데 그 오오카미 늑대란 말을 다시 풀어보면 오오는 그 크다면 큰 대자를 오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카미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이란 뜻이야. 하늘의 대신. 그래서 영어의 갓이라는 더 god잖아요. 그것도 뒤쪽에서 이렇게 읽어가면 도우기야, 그게.
큰게 말하는 게, 큰 게. 신이란 말도.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를 부른 말이 여기 송나라인데, 옛날에 그 12한국 해가지고 저기 이게 저기에서 나왔잖아요. 뭐야, 한 단국에서 12한국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12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해당되는 게 아까 송나라에 해당되고 갑에 해당돼. 그래서 그세 중에서는 갑조가 뭐예요? 갑조라고 쓰면은 그게 오리잖아요. 그래서 천둥오리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천둥오리도 상징이에요. 우리나라 상징이 굉장히 많아. 천둥오리, 응? 그 다음에 정갈자리고, 아까 정갈자리의 대표적인 상징이 독수리다고요. 그 다음에 묘방이야. 송나라와 묘방은 뭐예요? 전부 다둘 다. 묘는 플레이아데스 말하는 거예요. 플레이아데스, 토끼. 우리나라 그 지금 땅 모양이 토끼라고 그러잖아요. 토끼 모양이야. 그래서 묘는 뭘 상징하냐면 문명, 문화. 문화를 상징해요. 그래서 전 세계로 이렇게 문화가 퍼뜨려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명이 여기서부터 시작해. 갑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갑을병정 이렇게 하고, 갑은 최고다 그 말이야. 먼저 선두다, 가장 먼저다 이런 뜻이에요. 갑. 송나라는 다른 나라들하고 달리 문명 중심 국가였어요. 문명 국가에서. 응? 그 무를 숭상하는 게 아니라 문을 숭상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쪽이에요. 강제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엄청난 문명을 가지고 전 세계를 교화시키는 나라다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여기를 매구여국이라고 그러는데, 매구란 말이 마구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A 발음을 에로도 발음하고 아로도 발음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가 마가 될수 있고, 거기 그 중국 쪽에서는요, 우 발음을 전부 다오 발음으로 해요. 오 발음을 우 발음으로 하고 거꾸로 발음하는 거야. 그래서 매구가 마고잖아요. 그대로 읽으면 마고여국이야. 그래서 마고가 직접 있는 곳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나라의 아까 독수리 상징이 뭐냐면은 견우직녀에서 독수리 자리에 견우를 말하는 거예요. 알타이르란 별을 말하는 게 독수리 자리 알타이르, 그게 견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직녀야. 마고라는 분이 마고라는 직녀인데, 그게 어머니야. 어머니, 어머니고 어머니와 아들이야. 지금 어머니와 아들 관계인데, 그 독수리 자리에 그 직녀, 독수리 자리에 알타이르란 별이 해당되는 게, 그 알타이르란 별이 바로 그 견우성인데, 견우가 누구냐면 단군이에요. 바로 견우가 단군이고, 수메르 신화에서는 닌 우루타야. 그분이 닌 우루타고 타라고도 하고 닌 기루스라고도 해. 그분은 이름을 닌 우루타예요. 닌 우루타. 닌 우루타가 뭐라고요? 우루타는 곰이란 뜻이고, 닌은 님이란 뜻이야. 그래서 곰님이다고. 그래서 단군 임곰이다고. 응? 단군 임금이 아니라 단군 임곰이다고. 그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단군 임금님의 단군 임금님이 바로 닌 우루타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들으시면 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치우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는 귀족이, 우리 민족, 물론 귀족도 여기서 다 갈라진 민족이야. 우리 민족에서 귀족도 우리 민족에서 갈라진 민족인데, 귀족이 밀려요. 왜? 단군한테 완전히 밀려요. 귀족은 기자조선이거든요. 나중에 완전히 다 쫓겨나게 돼요. 그 이야기를 오늘 내가 읽어주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치우의 나라는 귀족에 해당되는 거고, 치우가 구려라고 그랬으니까, 이름이 구려가 구리야. 그게, 그러니까 귀족은 치우의 나라를 말하는 거고, 나중에
여기 완전히 치우 나라를 뒤엎고 치우를 완전히 쫓아내고 여기 한 분이 누구냐면은 그분이 바로 여기 닌우루타라는 단군이란 거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신화에서 모든 신화와 모든 이야기가 다 얽혀져 있어요. 하나도 단한 개를 빼먹고 강의를 안 들으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몰라요. 제가 쓸데없는 뭐 다른 사람처럼 쓸데없는 그지 주작 떠는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정말이란 말이 그 초승달이라고 그랬잖아요. 초승달이란 뜻이고 신라라는 말도 초승달이란 뜻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새로운 달이란 뜻인데 그게 이제 새로운 달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원래 달신이 누구냐면 난나거든요. 엔일이에요. 또 똑같은 엔일이 아들 중에 원래 달신이 난나라고 있는데 그 난나라는 시인이 옛날 달신이고요. 또 다시 그 난나하고 싸워가지고 난나가 주라는 인물이에요. 안주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난나가 그 난나를 물리치고 난나하고 싸워가지고 그 이기는 존재가 니누르타예요. 그래서 니누르타가 새로운 달신이란 뜻으로 그게 초승달의 신이 된 거예요. 니누르타가. 그런데 우리 이제 개천절을 음력으로 10월 3일이잖아요. 근데 왜 10월 3일이라고 쓰냐면은 음력으로 10월 달이 바로 요 정갈자리에 속하는 달이에요. 정갈자리가 음력으로는 10월 달이에요. 해월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끔 가다가 이 자리를 정갈자리를 또 뭘로도 표현하냐면 여기 해월이기 때문에 돼지 해자잖아요, 그게. 그래서 멧돼지로도 표현을 해요, 이 달을. 가끔 가다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상달로 정한 거예요. 상달. 최고 높은 달이다고. 그래서 10월 3일이 되는 거다고. 3일은 초승달이 뜨는 날이에요. 그래서 요게 그 우리나라 개천절이 10월 3일이 된 거라고 음력으로. 정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이야기야. 그래서 꼭좀 이야기 빼먹지 말고 모든 거다 들어주시기 바래요. 땅을 도나이라고 제가 추적을 했는데 왜냐하면 엔키 일족과 엔닐 일족의 영역 다툼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지대로 선포하였고 님마가 가난하기로 하였다. 이랬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뭐라고 써졌냐면요. 이 지역에 그 샘과 야베치 여기에 지역의 배속이 되었다 이렇게 써졌어요. 나중 여기 한반도는 마고치나라 불려갖고 님마가 이제 궁이 정도로 해석이 돼요. 지금 님마가 궁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그게 이제 여기 한반도 여기 틸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쪽에 위치한 거지한 땅이 요 틸문이 요 틸이 미사일이란 뜻이에요. 틸이 틸문은 달이잖아요. 문이 달인데 여기 그 아사달할 때 여기 달 그냥 땅이란 뜻이에요. 틸문 그러니까 미사일의 땅인데 요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박달이라고 그랬거든요. 틸문을 박달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 박달이 분명히 한반도가 맞는 건데 이게. 그래서 여기를 이제 왜 한반도가 맞느냐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원판을 못 봤기 때문에 이 존재가 헛소리를 어디다 써놨는지 여기 마음대로 조작을 해갖고 써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요게 분명히 한반도가 맞아 지금. 시나이 반도 중립지역으로 님마가 통제하기로 하였다. 요거 지금 이런 거를 시나이 반도라고 써졌는지 안 써졌는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님마가 통제하는 곳이 여기 궁인데 분명히 님마가 여기 그 한반도와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 가지고 여기는 사람들이 일체 모독이로 만들어 놨어, 지금. 여기. 뭐냐면 여기 요 인간의 접근을 차단키로 하였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밝은 땅인데 여기에
딜무이란 게 밝은 땅인데, 요게 아까 미사일의 땅이란 말이에요. 딜문이 여기 밝은 땅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지금 여기서 이제 딜문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우주선 발사대예요. 거기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한반도 이야기야 분명히. 그리고 일체 인간들의 접근을 차단을 해. 그래가지고 여기를 어머니인 님마한테, 니누르타가 당군이라고 그랬죠. 근데 당군의 어머니인 님마에게 바쳐. 근데 이제 여기 당군의 어머니인 님마한테 이렇게 바치는데, 요 한반도 땅을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도지역이 된다고 여기. 그래가지고 여기 멋진 거주지를 지어줬다. 그러니까 니누르타가 어머니를 위해서 지어진 곳이야. 이게 틸무니. 그래서 틸무는 동쪽에 위치한 거주 땅은 엔닐과 틸문의 동쪽에 거주한 땅은 엔닐의 일족이 관리하기로 하였으며, 맞으며, 지우스트라의 두 아들, 샴과 야벳이 배속되었다. 이건 잘 모르겠어, 내가 지금. 검은 흙의 땅, 압주가 있는 아프리카는, 왜냐면은, 요게 지금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기에, 지금, 왜냐면은, 여기는 이 지역은 10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 근처의 땅을 요 10만 정제하고 있었고, 요 근처의 땅을 시리우스 종족이 장악하고 있었거든. 시리우스 종족이, 특별한 종족이 다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를 이상하게 써놓은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피라미드 혈투에 대해서, 오늘은 피라미드 혈투에 대한 거예요. 그 님마는 아까 님마의 이름은 명예로운 닌하르사그로 개명이 되었고, 대홍수 이후 첫 번째 샤르 동안 닌하르사그 중재로 아누나키들은 평화를 즐겼다. 서서히 엔키가 보존한 지구 생물들의 DNA 정자 난자들의 복제를 통해 지구는 다시 생물들이 번성하게 되었고, 대홍수에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생명들과 물과 땅 위에서 수를 늘려갔다. 아누나키들이 발견한 것들 중 가장 소중한 것은 역시 참화 속에 살아남은 문명화된 인류였다. 첫 번째 사흘가 지나갈 무렵 이런 평화는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깨지고 말았다. 그 문제는 엔키 일족과 엔닐 일족 사이의 문제도 아니고 양쪽의 전사 마르둑과 니누르타가 일으킨 문제도 아니었다. 마르두그 아들 이기이드르 사주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평화는 깨져버렸다. 마르두그 아내 사르펜트는 두 아들 아수르와 세트가 두 아들 아수르와 세트가 화성에서 대홍수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아사르와 세트는 이기이드르 리더 세 이기이드르 리더인 세미아자의 딸들을 삼모하게 됐다. 그러니까 세미아자가 누구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그 아틀란티스 대양이네. 아틀란타네. 이 존재가 아틀란타의 딸들이니까. 여기 지구에 돌아온 다음 두 형제와 세미아자의, 여기 아틀란타에 아틀란티스를 세운 왕이야. 그두 자매는 짝을 맺었다. 아사르 아내는, 그러니까 아사르가 누구에 해당되냐면은 오시리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사르 아내는 아스타는 이시스 말하는 거예요. 아스타, 세트 아내는 네프티스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벳이었다. 아사르는 아버지 마르두그 영역인 아프리카의 이집트에 거주지를 마련하였다. 사트는 착륙장 근처 이기이드르 거주지에 자리 잡았다. 이때 이기이드르 리더인 세미아제는 엔키와 엔닐의 영역과 별도로 이기이드르 영역을 확보할 궁리를 하였다. 이 문제로 세미아제는 이기이드르를 선동하였고, 딸
네베아트를 통해서 세트와 음모를 그렸다. 자신의 아버지 마르둑과 거주하는 아싸르가 결국 마르두구 후계자가 될 것이며, 마르두구 기림진 영역은 모두 아싸르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싸르를 제치고 마르둑 영역의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세마자와 사투, 네트는 골몰하였다. 그들은 좋은 날을 택해 연회를 베풀고 아누나키들과 이기기들을 초대하였다. 아싸르는 아무 의심이 없이 형제가 베푼 연회를 축하하기 위해 도착하였다. 네프티스는 제부를 위해 직접 테이블을 세팅하고 음식을 대접하였다. 아름다운 그녀가 직접 아싸르의 용맹함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기름진 고기를 잘라 아싸르에게 권하는 환대를 베풀었다. 세마자는 큰 잔에 와인을 가득 채워 아싸르에게 권하였고, 그를 위해 칵테일을 직접 제조하였다. 제조된 칵테일로 가득 찬큰 잔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한 아사르는 흥이 일어나 노래를 부르고 심벌즈로 장단을 맞췄다. 지나친 음주와 칵테일의 약에 취한 아사르는 이내 골아떨어졌다. 샤마즈는 참가자들에게 들리도록 아사르를 편히 쉬도록 방으로 모셔라는 명을 내렸다. 방으로 아사르를 데려간 그들은 준비된 관에 그를 높이고 관을 밀봉한 다음 바다에 던져버렸다. 아스타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시아버지 마르둑을 찾아가 울부짖었다. 아스타는 잔인하게 살해되어 바닷속에서 찢겨지고 있습니다. 빨리 관을 찾게 해 도와주소서. 관을 찾아온 바다를 수색한 끝에 해변가로 밀려온 아사르 관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서둘러 관을 열었으나 아사르 몸은 이미 뻣뻣해져 있었고 그 혼은 그 몸을 떠나 있었다. 엔키가 옷을 찢고 이마에 재를 묻히고 넋이 나가 카인의 저주가 다시 재현되는 것이란 말인가 하며 눈물을 흘렸다. 사르판트는 나의 아들아 하며 슬피 흐느꼈다. 아스타는 하늘을 향해 크게 울부짖으며 마르둑에게 아사르의 복수를 맹세하고 후계자는 절대 사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였다. 사투는 반드시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당신의 씨로 저를 임신시켜 주십시오. 위대한 마르두그 이름으로 나으님 아사르를 기억하게 하시고 혈통이 이어지게 하소서. 엔키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일은 허락할 수 없다고 마르두크와 아스타에게 선을 그었다. 형제가 형제를 살해하였다 하더라도 남은 형제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없다. 그런 이유로 사투를 살해할 수는 없으며 후계자를 원한 다면 그 씨를 받아 임신하거라. 이 뒤틀린 운명에 아스타는 동호할 수 없어 저항하고 독자적인 길을 가기로 결심하였다. 아스타는 아사르의 수에 싼 시체를 성스러운 곳에 비밀리에 안치시켰다. 그 몸에서 정액을 추출, 그녀 스스로 임신하여 후계자이자 아싸르에게 복수할 자식을 얻었다. 세월이 흐른 다음 엔키와 마르둑 그리고 사투에게 통지가 날아왔다. 마르둑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상속자는 오직 나이며 나는 두 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아누나키의 회의에서 아스타는 나는 아싸르의 씨를 가진 정당한 후계자를 양육하며 사투의 눈을 피해 소들이 거니는 은밀한 곳에 그를 숨겼다. 이 아이의 이름은 호론이며 그러니까 호루스란 이야기예요. 호루스이며 그 아비의 복수를 위해 성장해 왔다. 그러니까 요 호루스가 누구냐면은 요인금이에요. 요인금인데 요인금의 이름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까 이기기라고 불렀다 그랬잖아요. 세마제 여기 화성에서 있었던 근무했던 그 존재들을 이기기라고 불렀어. 그래서 요인금 이름이 이기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투는
당황하게 어쩔 줄 몰라였지만은 세미아제는 그 야심을 굽히지 않았다. 자, 착륙장 근처에 자리 잡은 이이들과 그 후손들은 점차 수가 불어나며 착륙장 근처를 거의 장악한 상태였다. 그리고 대담하게도 착륙장을 접수하고 지구 지배자가 될 야심을 숨기지 않았다. 호러는 지구 짧은 공전 주기 덕분에 니비루에서보다 훨씬 초기의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 삼촌을 그의 조삼촌이 뭐야? 아, 그의 기빌이 달로 호루는 매처럼 제 빨리 날수 있었다. 그래서 요게 그 호루수 상징이 매예요, 지금. 그래서 기빌은 또한 성스러운 작사를 선물하였는데 그 작사는 치명적 미사일 발사할 수 있었다. 요게 지금 뭐냐면은 요 매이기도 하고 올빼미이기도 해요. 매 올빼미 그리고 그 염소라고 그랬죠. 제가 그 세미야제가 그래서 매 올빼미 염소 호루스 이게 전부 다 뭐가 관련되냐면 일루미나티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제 그래서 기빌은 또한 성스러운 작사를 선물하였는데 그 작사는 치명적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다. 남이집트산에서는 기빌은 호룬에게 금속의 제련과 무기 제작법을 교육시켰다. 호룬의 비밀을 특히 호룬에게 비밀리에 전수하였다. 그 비밀은 호루는 무기로 만들었고 지구인들을 규합하여 군대를 일으켰다. 사투와 이기들에 대항하기 위해 그들은 산과 강을 건너 전진하였다. 호론과 그 군대가 로켓 도시 틸문에 도착하였을 때 사투로부터 도전장이 도착하였다. 너와 나 단둘이 끝장을 보자. 틸문의 하늘 위에 사투가 그 전투함을 타고 기다리고 있었다. 호론이 한 마리 매처럼 날아올라 사투에게 돌진하자 사투는 정갈의 독과 같은 치명적인 화살을 발사하였으며, 그래서 사투가 계속 여기 정갈과 같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제 정갈이 우리 민족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와 정갈이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정갈의 독과 같은 치명적인 화살을 발사하였으며 걱정된 호론은 땅에 떨어졌다. 아스타가 이 광경을 보고 크게 울부짖으며 닌기시디다에게 구원을 호소하였다. 닌기시디다는 호론의 어미를 위해 호론을 그 전투함에 태우고 그 의학적인 지식으로 덕을 뽑아내었다. 아침이 되자 호론은 생기를 되찾았다. 죽음은 문턱에서 살아난 것이다. 닌기시디다는 불타는 듯한 빨간 기둥을 선물하였는데 그것은 하늘의 물고기처럼 꼬리 부분에 불타는 듯한 빨간 수직 안전판이 달렸고 그것의 머리 부분의 눈은 푸른색으로 빨간색으로 다시 반대로 빛이 변형되었다. 하늘의 물고기는 뭐냐면 여기 거기 그러니까 하늘 그게 뭐야? 그러니까 비행 접시 같은 거예요. 그런데 대형 비행 접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감이 도취되어 있는 사투를 향해 호러는 불타는 기둥을 타고 다시 올랐다. 그들의 싸움은 격렬하였고 천지가 흔들리는 듯한 무서운 광경이었다. 호러는 불타는 기둥으로 사투 전투함을 공격하고 하품 미사일을 발사 격중시켰다. 사투 전투함은 추락하고 사투는 포박되었다. 아눈나키들의 회의장에서 호러는 그 삼촌을 포박에 입장하였다. 그들은 실명하였고 성기는 너덜너덜 해졌으며 턱이 으깨져서 마치 깨진 도자기처럼 돼버린 채 비참하게 서 있는 사투를 보았다. 아스타는 이제 쓸모없어진 사투를 장님으로 후손 없이 살아가게 하자고 위원회에 통과했다. 위원회는 사투가 이기들 속에서 남은 유한한 생을 살도록 하라는 최종 결정을 하였다. 승리감이 도취된 호로는 자신의 아버지의 정당한 상속자임을 선포하였다. 위원회의 결정은
그 저장소에 보관되어 변경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마루둑은 그 전투 결과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꼈으나 경위와 어쨌든 두 아들을 모두 잃은 아버지의 신세가 되어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다. 마루둑 호론이 비록 아들 아스타의 핏줄이지만 이기기 우두머리인 세마자의 혈통이란 점이 마음에 걸렸다. 두 아들을 모두 잃은 마루둑과 샤아판트는 서로를 위하여 슬픔을 달랬다. 그러던 중그둘 사이에 새로운 아들이 출생하였고 그 아들의 이름은 나브로, 그 의미는 예언자라는 뜻이었다. 호른과 세트 치열했던 두 공중전이 틸문에서 상공에서 벌어진 다음에 틸문의 상공에서 벌어진 다음에 엔리일은 그세 아들을 소집하여 틸문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는지 설명하고 그 우려를 전달하였다. 최초에 우리 아눈나키들이 지구인을 우리의 이미지와 같이 창조하고 그 결과로 아눈나키 후손들의 이미지와 지구인은 그것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유사해졌다. 문명화된 지구인들이 카인과 그 형제를 살해하더니 마루두가 아들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최초 어머니 지구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누나키가 군대를 일으켜 금속의 비밀을 지구인에게 누설하고 금속 무기를 그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아랄루와 안주에 의해 우리의 전통성이 도전받은 이래로 이기들에 의한 돌출 행동과 통치 질서 위반이 지속되어 왔다. 이제 니비루 전투함에 전달되는 신호 불빛의 위치는 마루두그 영역에 속해 있고 착륙장은 이기들이 장악하고 전투함의 보관 장소로 진격해 오고 있으며 지금 미션의 총괄 지휘 센터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엔닐은 그세 아들에게 그 구상을 밝혔다. 우리는 지구 지배권 유지를 위해 은밀하게 별도 지휘 센터를 세워야만 한다. 그 위치는 니누르타의 영역인 대양 건너편의 땅에 세워야 하며 충성스러운 지구인들을 동원해야 한다며 은밀히 임무를 시행할 니누르타에게 부여하였다. 니누르타는 대서양 건너편 산악지역의 울창한 숲속에 새로운 지휘센터를 구축하였다. 그산 아래의 강에는 사금이 풍부하게 있었고 그는 단단한 토양을 가진 평원을 선택하여 이 착륙장을 위한 기호들을 그려놨다. 그게 바로 나스카라는 거야, 지금. 니누르타는 주변에 변변히 활용한 시설은 없지만 충분히 전투함의 이착륙 장소로 이용 가능하며 지휘 통제 센터도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엔릴에게 은밀하게 통보했다. 이곳에서 니비루로 금수송도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전함의 이착륙도 가능하다는 니누르타의 보고에 엔릴은 만족감을 비려가 있다. 이 당시 불행을 잉태할 할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으니 엔키의 막내 아들 두무지와 엔리르 아들 니누르타 딸 이난나가 사랑하게 된 것이 그 발단이었다. 이난나는 엔리르 손녀 딸로 그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 이난나와 두무지는 숙명의 라이벌인 엔키족과 엔릴족이라는 굴레를 무시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였고 그들은 사랑의 노래를 속삭이며 행복하였다. 엔키는 막내 아들 두무지를 위해 앞주 큰 지역을 도메인으로 떼어주었으며 그 지역을 메룰하라고 칭했는데 그 땅은 검은 땅이란 뜻이었고 키큰 나무들과 풍부한 수원이 있는 비옥한 땅이었다. 강가에 갈대 사이에는 살찐 물소들이 거닐었고 다른 가축들도 풍부하였고 산에는 은과 구리가 채굴되었으며 구리는 황금과 같이 빛을 내었다. 엔키는 아끼던 아싸르가 죽은 다음에 두무지를 아싸르 이상으로 사랑하였다. 마루둑은 엔키가 막내 두무지를 편애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시기하고 못마땅해 하였다. 이난나도 부모인 난나르와 닌가르 극진한 사랑을 받았고
엔닐은 선녀를 기호하며 요람을 선수지키며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글로 그 미모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성장하였고, 그녀 무술 실력 또한 아눈나키 무사들과 경쟁할 만큼 대단하였다. 이난나의 오빠 우투가 그녀에게 함선의 조정법을 알려주고 우주 공간에 나가 천체의 움직임과 천상에 대한 정수를 교육시켰다. 대홍수 이후 아누나키들의 아라라스한 정상에 착륙하였을 때 두무지와 이난나는 첫눈에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징기시 지다에 의해 완성된 피라미드, 즉 인공 비콘의 완성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거대하던 제의를 하였다. 이 둘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 둘은 숙명 라이벌 엔키족과 엔닐족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스메이커 닌후르사그의 중재로 두 종족이 화해하고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을 계기로 그 둘은 만남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난나와 두무지는 다른 아눈나키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만날 수 있었고, 그 자리에서 서로에게 애정을 표시했다. 그 둘은 한적하고 평화로운 곳을 거니며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을 나누었고, 나란히 누워 애정을 확인하였다. 두무지는 거친 황소처럼 이난나의 허리를 팔로 껴안고 들이대었다. 아, 이게 두무지가 제국 고신이라고 제가 몇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왜냐면은 여기 이제 상징이 이렇게 나와요. 거친 황소다고. 그래서 여기 제국 고신의 상징이 황소머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제국 고신. 여기 황제 오는 같다고. 이난나는 서두르는 두무지를 진정시키고 부드럽게 두무지에게 키스하며,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우리 그 핑계를 생각해 보자며 대화를 주도하였다. 우리의 사랑을 어머니 닌갈에게 털어놓자. 그러면 어머니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백향목 향수를 우리에게 뿌려줄 것이라며, 이난나는 두무지를 어머니 닌가르 거주지로 이끌었다. 닌가르 예상대로 그 둘에게 축복을 하고 두무지를 이난나의 여인으로 인정하였다. 연인으로 인정하였다. 그녀는 자네 두무지라면 우리의 사위로 충분한 자격이 있네라며 기뻐하였고, 아버지 난나르도 두무지에게 흡족해 있어 하였으며, 오빠 우투도 축하 인사를 건네었다. 엔일도 이 소식을 듣고 이난나와 두무지가 결합하는 것을 계기로 그동안 대립해왔던 두 종족 간의 분쟁이 해소되고 화해하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라는 덕담으로 기쁜 마음을 표시하였다. 두무지가 형제들에게 그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자 모두들 즐거워하였으나 마루둥마는 그렇지 않았다. 금속 제련의 마스터 기빌이 그 둘을 향해 황금 침대를 제작하였고, 네르갈은 푸른 빛이 나는 청금석을 준비하였다. 자, 여기까지만 오늘 이야기하고요. 다음에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